네, 뉴스 속 주인공을 만나보는 뉴스메이커입니다. 한국 현대미술계의 거장인 이우환 화백이 독일 베를린의 반호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특별 회고전을 열었습니다. 이우환 화백이 독일에서 전시회를 연 건 반세기 만인데요. 그 특별한 의미를 뉴스메이커에서 짚어봅니다. 이우환 화백이 독일의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수줍은 듯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독일에서 열린 이우환 화백의 회고전은 함부르거 반호프의 특별한 초청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우환 화백의 지난 60년간의 창작 인생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무려 57점의 작품이 소개돼 회고전으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은 이우환 화백에게 특별한 의미가 담긴 곳입니다. 이우환 화백은 1968년부터 자연과 산업적 요소를 공간적으로 배치한 관계항이라는 조각 설치 작품을 구현했는데요. 바로 이 작품이 1974년에 독일 전시회를 통해 해외에 널리 소개되면서 이우환 화백이 세계 무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반세기가 흘러 또다시 독일 함부르거 반호프의 특별 초청으로 회고전을 열게 된 이우환 화백. 반호프 관장은 그에 대해서 서유럽 예술의 초상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작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회고전을 연 이우환 화백은 미술계에 새로운 화두를 던졌는데요. 야생으로 돌아가자. 이우환 화백은 최근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잇따른 전쟁에 대해서 장래를 생각하기가 힘든 시점에 와 있다며 인간의 문명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쟁 못지않게 인공지능이나 정보 과잉도 큰 문제라면서 인간의 뿌리는 정보에 있는 게 아닌 자연에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이우환 화백의 독일전은 내년 4월 28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우환 화백의 세계 무대를 향한 도약대가 됐던 독일. 그곳에서 반세기 만에 다시 열리는 회고전은 미술계에 또 어떤 울림을 안겨주게 될까요? 지금까지 뉴스메이커였습니다.